아시안 게임 뭐 데뷔해서라기보다 이제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시대 밟아 나가는 단계라 훈련 같은 것도 다시 기초부터 쌓아가는 단계고요. 이제 처음이 좀 힘들긴 하지만 이제 조금 페이스 올리다 보면 잘 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호주 곧 전지훈련 갈 계획이라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. 뭐 많은 분들이 뱀띠 여서 또 많은 기대심도 있고요. 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스타는 아니지만 스포츠 선수로서 뱀띠여서 좋은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고요. 또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게 좀 뱀띠의 해라 또 믿어 의심치 않고요.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끈기가 있는 것 같아요. 저를 비롯해서 얘기하자면. 그래서 많은 뱀띠 스타 여러분들도 올해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. 저 또한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. 많은 것들이 있지만 또 뭐 일단 삼성생명 모델이었고 이제 또 계속 지속적으로 삼성생명 모델로서도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. 여자친구도 뭐 그렇고 또 성적 스포츠 선수로서도 좋은 성적이 있으면 좋겠고 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주는 못 들어가고요. 가끔씩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호주에서도 사실 이렇게 막 자주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인터넷이 워낙 느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제 올해부터라도 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, 삼성생명 블로그 여러분 올해 항상 건강하시고요. 행복하시고 뱀의 해인데요. 또 뱀띠이신 분들은 또 많은 일들이 잘 풀리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삼성생명 모델로서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. 올 한 해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